다리도 노래가 돼. 신방이 그 영혼을 그 이탁하면은 다 눈물을 흘려요.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 한을 풀어주는 거죠. 팔천 신이 돼요. 한라산에도 신이 있고 또 오름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제주도엔 옛날부터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신을 의지하는 거죠. 상도 아래옵니다. 신방이 중간 역할을 해요. 신한테도 말하고 또 인간한테도 말을 전해주고 인간의 소원된 말을 신에게 이제 전달을 해줘요.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. 천 번, 만 번 해도 하늘을 못 푸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해야죠. 해녀들도 다 넣고, 하름들도 다 넣고, 옛날에 나기들 라면 평능간 물질 배우래요.